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 동아시아 시험을 여러분들이 6평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자, 이번에 봤던 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시험이고요. 전범위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시험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이 시험에 문제를 아마 풀어보셨으면은요, 수능이랑 내신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동아시아사에 지금 현재 이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단 조금 더 빠르게 수능에 접근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고2 때 지금 이 시기에 동아시아사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내신 준비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문제 풀어보고 그냥 답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거의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내신이랑 조금은 다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 뉘앙스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모의평가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것에서 각 내용마다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될지를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모의평가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내신과 다르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져갔을 때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그런 부분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건 이렇게 대비하셔라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 건데, 자, 1번 문제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사 파트가 무조건 나온다. 1번에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자체도 전범위가 아니라 앞부분에만 국한지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번 문제는 이렇게 선사 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선사 파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뭔가 유물이 나와요. 선사라고 하는 시대가 원래 먼저 선의 역사사자이기 때문에 역사시대보다 앞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지만 역사시대가 아닌 시기에는, 즉 선사 시기에는 유물, 유적, 유골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3월 초부터 배웠죠?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긴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의 신석기 문화를 묻고 있는 거고,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토기가 제작됐대요. 자, 새끼줄 무늬 토기는 바로 뭐예요? 이거죠, 그죠? 자, 조문 토기인데, 조문 토기가 바로 답이 나오지만, 자, 여기도 보자면 지금 한쪽 다리가 잘려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소 좀 퉁퉁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요게 비살무늬 토기, 한반도 거고, 요게 홍산 혹은 흥산 토기라고 하는 거, 랴오호강 거고, 그다음 요거는 이게 지금 세발 토기, 세발 토기, 세발 주전자. 세발 토기는 대개 황허강 유역의 하류, 그러니까 황허 하류의 다원커우 문화에서 많이 발견돼요. 세발 토기는. 자, 그리고 여기 자, 멧돼지 그림 그려져 있죠. 그죠? 돼지 그림 있는 거는 허무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창장강 즉 양쯔강 하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무도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된 걸 배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쌤이랑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개정 동아시아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개정이 돼도 1번 문제가 유물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신석기가 안 나온다 그럼 청동기가 나오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 문제 대개 선사 파트가 나온다. 이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뭐 앞으로는 쌤이 모의고사 해설할 때 1번 문제 대건 해설도 안 할 거야. 뭐 다 알죠? 발로 풀어야죠. 여러분도 뭐 그만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등장하는 이런 유물들의 그림은 다 외워두시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지역이라 그랬어요. 자, 사진은 이 지역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인데요. 지배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무기가 무기나 의식용 상징물로 이용됐대요. 몸체는 비파형이면서, 그죠? 비파형, 오, 비파형이래. 비파형 동검인가 봐요, 그죠? 그림 보니까 딱 나오죠?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러면서 가운데가 솟고 긴 홈이 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체, 손잡이, 손잡이 끝 장식 각각 이제 청동과 나무 돌로 만든 후에 세 부분을 조립했다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조립식으로 만든 비파형 동검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칼들은요, 대개 다 조립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청동검이잖아요. 그 청동검은 너무 이제 뭐랄까요?
표면이 약해요. 그래서 청동기를 가지고 챙챙챙 싸우면 날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걸 바꿔 껴야 되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청동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 청동검은 날을 바꿔 끼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갈은 조립식이 많다. 자, 여튼 자 이거 뭐다? 비파형 동검이니까 이 지역은 한반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골라봐라. 어디예요? 네, 자 여기 봐, 그죠? 쌤, 근데 좀 위에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좀 위쪽에 있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넘기지 말고 여기서 지역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가나다나 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있긴 있으나 이 지역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긴 초원지대. 자, 여기는 이런 게 있죠. 히르기수루라고 하는 초원지대의 청동기 문화가 있었어요. 히르기수루의 제사터가 있죠, 제사터. 제사터가 있다. 자, 그리고 나 지역은 황허강의 중류죠, 그죠? 여기는 얼리터우 문화가 있다. 얼리터우. 자, 그리고 다 지역은 여긴 청동기 문화가 사실 뭐가 있다고 말하기 애매한 게 여긴 신석기 때까지는 신석기 때까지는 요 지역에서 허무도 문화가 있다가 나중에 량주 문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점차적으로 중국의 황건명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청동기 문화를 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뭐가 없다고요? 여기는 청동기 문화가 따로 있지 않아서 쌤이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라 지역은 일본의 청동기 문화 뭐라 그러면 돼요? 여기는 야이오이, 야이오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다 됐고 여긴 한반도다. 답이었죠. 오케이. 됐습니다.